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코로나로 멈춰버린 다양한 사역들을 재개하기 위해 예배를 통해 회복운동에 나서고 있는 서울 광진구 동성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주택가 좁은 골목 안에 들어서 있는 동성교회. 표지석에 새겨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54년의 세월을 지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명 발바닥 목회를 하고 있는 안두익 담임 목사는 아저씨 같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그냥 제가 아저씨같이 그런 목회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부감이 없이 그렇게 참 지역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좀 더 광의적으로 넓게 표현하면 여기 이제 광진구 연합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면서 경찰서 또 관공서 이런 데 교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표적인 사역은 장애인 예배와 어머니 기도회. 하지만 코로나 이후 멈춰버린 사역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장애인 예배라고 많이 모이면 한 120명 정도 토요일 날. 그리고 또 어머니 기도회라고 그 어머니 기도는 지역이 오픈을 해서 그냥 자식을 가진 부모들 다 나와서 근데 그것도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요즘 여기가 전부 맞벌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이 모임 구성을 일단은 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한국교회. 이런 가운데 동성교회는 정체성 회복을 위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목장연합 수요예배를 8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묘약이 없습니다.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기초 확립이 그래서 좀 더디지만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최우선. 말씀과 기도, 디모데서에 나온 그걸로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이번에 수요 목장 예배도 그런 하나의 관점에서 목장을 좀 이렇게 회복을 시켜보려고. 지난달 26일 저녁 동성교회 목장 연합 수요 예배 현장.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기도밖에 없다고 해서 둘이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먼저 거룩하게가 돼서 내가 하나 불을 붙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불부터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로 교회가 다시 부흥이 될 수 있는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겠느냐. 청년들에겐 이번 목장 수요 연합 예배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또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이루는 것에 대한 그런 기도에 대해 더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회복 그리고 그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동성교회 부교역자로 섬기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중기 목사. 수요 연합예배 강사로 참석한 황 목사는 동성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재정을 선교를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데 아무쪼록 동성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란 주제로 수요 연합 예배를 통해 회복 운동에 나서고 있는 동성교회. 안두익 담임 목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참 나름 노력도 했고 했는데 주께서 어떤 섭리가 계시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른 교회를 잘 있게 믿음 둘러 세우고 성도들이 거룩한 열정을 갖고 거룩한 성도로서 그래서 사람 하나하나를 바로 세우고 싶어요. 그게 부흥이라 생각해요.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